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중구 필동 충무로 일대의 근생 건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필동은 명동역, 충무로역, 을지로 입구역을 배후로 두고 남산 서울타워를 끼고 있는 곳입니다.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한국예술사관 실용전문학교, 정화예술대학교가 있으며 일아트 고등학교 드라마 센터가 있습니다. 흔히 영화의 거리라고 불리는 충무로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중구 필동입니다. 충무로뿐 아니라 장충동과 인현시장 먹거리를 배후상권으로 두고 있으며 명동이 근처에 있어 남산역과 국립극장을 방문하는 유동인구가 높은 지역입니다. 남산 방면에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축물 형태 지침도입과 도시경관 보호 등을 남산골 한옥마을 주변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와 최대 개발 규모 완화를 통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특화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죠. 서울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필동 일대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회복시키고 종묘에서 세운 상가, 남산으로 이어지는 역사도심 활성화를 기획 중에 있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다양한 복원 및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서울 중구 필동은 아직 투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급지 않은 복권과 같은 투자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 기준 꼬마 빌딩 평균 거래가는 5년간 약 78%나 상승했습니다. 2015년 이후로 꼬마 빌딩은 시장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상 최저치인 기준금리와 이자율이 0%에 이르는 예적금 등이 현금을 다량 보유한 투자자들과 자산가들이 꼬마 빌딩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주게 된 계기가 되었죠. 2018년 이후에는 임대 수익보다 향후 시세 차익과 같은 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로 다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꼬마 빌딩은 최대 80%까지도 대출이 가능한 게 장점이죠.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100% 현금으로 매입해야 하지만 꼬마 빌딩의 이 같은 정책은 시장의 선택을 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임대 수익률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증가로 향후 시세 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다분합니다. 이러한 빌딩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소형 꼬마 빌딩의 매매 가격 범위도 5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소개해드릴 매물은 충무로역 초역세권이며 남산골과 남산 한옥마을, 남산 등을 배후로 두고 있어 관광객 유입이 많은 곳이고 오피스 상권도 형성되어 있어 유입 인원은 끊이질 않습니다. 다음은 지도로 주변 인프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무로역, 을지로 입구역을 배후로 두고 남산 서울타워를 끼고 있는 곳입니다. 흔히 영화의 거리라고 불리는 충무로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중구 필동입니다. 충무로뿐 아니라 장충동과 인현시장 먹거리를 배후상권으로 두고 있으며 명동이 근처에 있어 남산역과 국립극장을 방문하는 유동인구가 높은 지역입니다. 주변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10억대에서 100억대 사이의 빌딩이 아주 많습니다. 대출도 50에서 70% 나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좋은 물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미처 올리지 못한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 주신 후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소개해드릴 매물은 충무로역 초역세권이며 남산골과 남산 한옥마을, 남산 등을 배후로 두고 있어 관광객 유입이 많은 곳이고 오피스 상권도 형성되어 있어 유입 인원은 끊이질 않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한 가시성 좋은 빌딩 투자해보세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대지 면적 30평, 건물 면적 23평, 연면적 100평입니다. 매매가는 40억입니다. 총 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임대료 750만 원 발생합니다. 꼬마 빌딩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주게 된 계기가 되었죠. 2018년 이후에는 임대 수익보다 향후 시세 차익과 같은 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로 다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꼬마 빌딩은 최대 80%까지도 대출이 가능한 게 장점이죠.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100% 현금으로 매입해야 하지만 꼬마 빌딩의 이 같은 정책은 시장의 선택을 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